추천 우덕.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를 다니는 김유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치원 때 일을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유치원에 다니게 된 김유딩 친구예요. 안녕, 잘 부탁해. 전 이사 때문에 다니던 유치원에서 새 유치원으로 전학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헉, 쟨 누구야? 권짱남 말하는 거지? 쟤 우리 유치원 일진이야. 유치원에도 일진이 있어? 쟤 이상형이 귀여운 스타일인데 짱남이는 진짜 귀여웠습니다. 당연히 저는 짱남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죠. 저기 짱남아, 시간 괜찮으면 우리 같이 모래성 쌓기 할래? 내가? 너랑? 응. 못생겨서 싫어. 저는 용기 내서 짱남이에게 다가갔지만 짱남이는 절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짱남이가 첫사랑이었기에 계속 친해지려고 시도했어요. 짱남아 안녕? 나랑 같이. 짱남아, 내 간식 먹을래? 난 배불러서. 짱남이는 계속 저랑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갑자기 왜 그래? 응? 우리가 뭘?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 짱남이다. 야, 니네 앞으로 김유딩이랑 놀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알았어? 알았어. 유딩이랑 안 놀게. 이게 무슨 소리지? 짱남이가 지금 날 왕따시키는 거야? 으잇! 아! 김유딩 우는 거 개웃겨. 이것도 왜 이렇게 못생겼냐? 저는 유치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앞장서서 그랬다는 점이 너무 슬펐습니다. 유딩아, 소꿉놀이 중이니?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아, 짱남아, 괜찮니? 짱남이는 저한테서 선생님마저 뺏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를 졸라서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렇게 제 짝사랑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안녕, 나는 박절친이라고 해. 안녕, 난 김유딩이야. 이제 김초딩으로 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친이와 전 빠르게 친해졌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너 김유딩 맞지? 나 너랑 같은 유치원 다녔던 권짱남인데 기억해? 하필이면 절 괴롭혔던 짱남이랑 같은 학교였던 겁니다. 전 짱남이가 또 저를 괴롭힐까봐 떨고 있었는데요. 있잖아, 나 사실 그때 너 좋아해서 그랬어. 어? 우리 유치원 남자들이 다 너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너한테 못 다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 삐 같은 이유로 날 왕따시킨 거야? 그땐 어렸으니까 나 아직도 너 좋아하는데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야, 권짱남, 유딩이가 싫다잖아. 짱남이거든? 넌 뭐야? 유딩이 절친인데? 유딩이한테 찍적대지 말고 꺼져.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교무실 하이패스 끊어버린다. 다행히 절친이가 딱 막아줬습니다. 그 후로 절친이는 계속 절 지켜줬고 짱남이는 이제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게 됐어요. 한때는 괴롭힘 당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행복해요. 짱남이처럼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